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늙은 도둑 이야기에서 더 늙은 도둑 역을 맡고 있는 늙은 도둑 진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얼마나 더우십니까? 네, 늙은 도둑 이야기에서 덜 늙은 도둑 역을 맡은 네, 배우 박시민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늙은 도둑 이야기에서 수상한 역 맡은 이고현입니다. 자, 우리 늙은 도둑 이야기가 벌써 수십 년째 여러분들을 즐겁게 웃음 보따리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. 야, 루야! 술차이 당황스럽지. 끝까지 뭐든래.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웃음 잃어버린 세상. 네. 요즘 너무 더운데 막 정말 속에서 불나고 그런 일밖에 없는데 통쾌한 웃음, 시원한 웃음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재밌는 작품. 맞습니다. 우리 늙은 도둑 이야기 이 공연장은 전국에서 가장 시원합니다. 아니, 전 세계에서 가장 시원해. 브로드웨이 어떤 국장도 이보다 더 시원한 국장은 없습니다. 시원한 웃음 한 2,000원 정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늙은 도둑에게 최고의 매력은 네. 박철민 배우님. 정말 근데 이시부야 얘기 좀 해보죠. 늙은 도둑 이야기의 아이콘이시죠. 오늘날의 늙은 도둑 이야기가 있기까지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신 우리 박철민 배우님과 아닙니다. 우리 세 명이 뭉치니까요. 정말 너무 커졌습니다. 웃음이. 실은 웃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. 그래서 장례도 치르고 그러는데요. 일일이 대기하고 있고요. 마음 단단하게 잡수시고 웃어도 죽을 수도 있다. 늘 긴장하시고 극장 찾아주시면 여러분들 늙은 도둑 이야기를 너무나 즐겁게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남은 더위와 다가올 추위는 늙은 도둑이 책임지겠습니다. 늙은 도둑 이야기 보러